안녕하세요. 루츠다이입니다. 2020년 초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홈트레이닝과 원격 진료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또 이에 맞춰진 전자기기 시장에서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건강관리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웨어러블, 바로 스마트워치의 개발도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2021년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은 출하량 1억 2천만 대로 전년 대비 24%라는 놀라운 두 자리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업은 역시 애플로 30%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은 15% 수준으로 2021년 현재 28조 원 규모에서 2028년까지 74조 원으로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이에 테크산업을 선도하는 구글과 메타 또한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시장을 선도하는 애플의 행보가 역시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애플워치 8 시리즈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 봄에 말씀드렸던 2022년 애플의 아이폰 전략에서 애플은 올 한 해 프리미엄 제품에 초점을 맞춘 프리스티지 전략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애플워치도 동일한 프리미엄 타겟을 집중하는 정책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2021년 애플워치 SE를 출하하지 않아서 애플워치의 ASP,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리면서 더 커진 화면을 가진 애플워치 7의 출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싸게 팔아서 더욱 성공하게 되는 전략을 갖게 되었는데요. 올해 애플워치 8 시리즈를 꼭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애플이 프리미엄 제품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핵심 공략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프로라인업 제품에 대한 네이밍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애플워치 익스트림, 애플워치 맥스, 애플워치 익스플로러 에디션 등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워치 맥스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한 것은 프로급의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올해 애플은 애플워치 8, 애플워치 SE, 그리고 애플워치 8 프로 라인업 세 가지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워치 8 프로입니다. 내부 코드명 M199에 해당 제품이 올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애플워치 8 프로 시리즈는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와 야외 스포츠 활동 그리고 등산과 캠핑을 즐겨하는 100만원 이상의 가르민 또는 카시오사의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핵심 타겟으로 2인치가 넘는 502x410 픽셀의 대형 스크린에 46에서 47mm 케이스가 장착되고 작년 소문으로 돌았던 플랫한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충격이나 스크래치로부터 강한 티타늄 소재가 적용되어 특히 대형 사이즈의 시계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전망입니다. 애플워치 8 프로의 경우 셀룰러 버전만 출시가 되고 새로운 SA칩과 체온 센서가 적용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나머지 내용은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점은 애플이 지난 10년 넘게 비밀리에 준비해온 한 가지 핵심 아이템을 여기에서 꺼낼 것인가 입니다.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진짜 비밀 아이템 한 가지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애플워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배터리 타임에 대한 강한 아쉬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플워치 7 셀룰러 기준으로 최대 18시간 배터리 타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일 초행길에 애플워치 GPS로 지도를 보면서 셀룰러를 이용해서 애플 뮤직을 들으며 운동 앱으로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러닝까지 모두 동시에 하신다면 1시간 남짓 되는 배터리 타임의 그 아쉬움은 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애플워치 8 프로가 가르민 또는 G-Shock 시리즈와 대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강력하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바로 배터리 타임입니다. 가민의 피닉스 7X에서 배터리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민은 2019년 세계 최초로 파워글래스를 스마트워치 패널에 탑재하여 태양광으로 스마트워치를 충전하는 기술을 도입하였고 매트릭스사에서는 태양광과 체온을 이용한 충전 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워치를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핵심 타겟층이 보기에 애플워치는 시티라이프에 맞추어진 워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2000년 초반부터 태양광 충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을 개발해서 2008년부터 특허를 보유해 왔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기술은 매우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곳에 적용이 가능한 플렉시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카, 맥북, 애플워치, 아이폰 적용은 물론이고 태양광 패널을 아답터로 이용해서 기기들을 충전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롭게 건립된 애플파크 자체가 바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애플이 기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애플이 언제든 원하는 때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애플워치 8 프로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반짝 효과가 아까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2024년에 출시되는 애플워치 10 시리즈 또는 2025년에서 27년경의 애플카 시리즈 혹은 애플의 탄소 중립이 완성되는 2030년쯤에 이런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서 깜짝 등장하는 것이 더욱 드라마틱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플워치 8 프로 시리즈의 태양광 충전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희박합니다. 이에 결국 애플워치 8 프로에서 더 커지고 개선된 배터리를 보게 되겠지만 실사용과 저전력 모드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버텨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애플워치 7의 디자인 루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기존의 라운드형의 디스플레이와 베젤에서 탈피해서 플랫한 디스플레이와 각진 형태의 베젤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이었는데 실제로 애플워치 7은 화면 사용 면적만 커지고 디자인은 전작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동일한 소문으로 애플워치 디자인이 플랫한 형태로 변경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플랫한 이미지의 출처는 애플이 2020년 특허 등록한 애플워치 이미지들의 변화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2021년 봄부터 전해졌던 이야기에 야외 스포츠 활동, 등산, 캠핑 등을 즐겨하는 잠재 고객에 맞춘 익스플로러 에디션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플랫한 디자인이 7이 아닌 8이었고 애플이 심화되고 있는 웨어러블 경쟁에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은 2022년 애플워치 8 시리즈에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디자인이 애플워치 8 프로에만 적용될지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애플워치 8의 확정 디자인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애플워치 8의 디스플레이가 기존 라운드 형태에서 플랫하고 각이 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LTPO 5LED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애플워치 8 프로 시리즈는 외부 시인성을 높이고 저전력 사용을 위해서 MIP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적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애플워치 8 시리즈의 디스플레이는 올해도 변함없이 LG 디스플레이와 JDI에서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LG 애플 스마트워치 전용 라인인 구미 E5 라인에서는 애플워치 7의 디스플레이를 지속 생산하고 있고 타주 E6 공장에서는 최근 애플워치 8 시리즈의 디스플레이 테스트를 마치고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올해 공급 비중은 엔화 약세에 따라서 JDI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아이패드 에어에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면서 애플워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애플워치 7 시리즈에 탑재되지 않으면서 워치에는 비밀번호 방식을 유지하다 향후 땀샘과 혈관을 특정하는 생체 인증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3사는 피도를 통해 암호 없이 안전하게 로그인하는 방식을 전환하기로 협의를 완료해서 애플은 생체 인증으로 잠금 해제하는 패스키를 아이폰, 아이패드, 맥 그리고 애플워치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애플워치에 탑재하는 특허를 2020년 11월 제출하였고 양산에 들어가는 7월 말 이전인 2022년 7월 5일 획득하였습니다. 이로써 애플워치 8 시리즈의 터치 아이디를 이용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애플의 패스키 발표 그리고 애플워치 터치 아이디 적용으로 암호가 사라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안성이 극대화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해커는 항상 뚫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산될 때 그들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합니다. 이에 보안의 생활화는 편리함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Nord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ordVPN은 지능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는 다양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60개국 5천여 개의 안전한 서버 제공은 물론이고 새롭게 바이러스 및 각종 위협 방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VPN 서버를 거치지 않고 암호화된 비공개 라인을 통해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메쉬넷 기능이 추가되어 앱에서 설정 한 번이면 악성 소프트웨어, 추적 방지, 광고 차단 그리고 다이렉트 연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검색창에 nordvpn.com 루트9을 사용하시거나 쿠폰 코드 루트9을 사용하시면 항상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보안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애플워치 7에 탑재될 수 있다는 소문이 가장 많았던 새로운 건강 관련 센서 바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센서가 이번 애플워치 8부터 탑재가 됩니다. 애플은 다양한 온도 센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에 적용 예정인 온도 센서 특허는 애플워치, 에어팟, 애플글라스에 모두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체온, 심박, 기압, 대기 온도, 수분을 측정할 수 있으며 애플은 이 센서를 Dual Heat Flux Temperature Sensor라고 명명하였고 해당 특허는 작년 12월 30일 획득하였습니다. 해당하는 센서는 타이완의 센서 제조 전문 기업인 타이아 세미컨덕터에서 전량
독점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체온 측정 센서는 우리가 의료기기로 사용하는 체온계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체온 변화의 패턴을 기록하거나 현재 주의해야 할 정도의 발열이 있는지 정도를 파악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여성의 임신 건강 관리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데 애플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미국 여성들은 더 이상 임신 중단에 대한 헌법적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애플은 해당 판결 직후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임신 중단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주로 이동하는 교통비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여성의 건강을 상징하는 특별한 밴드도 보시게 될 전망입니다. 앞선 애플워치 관련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광학식 혈당 측정 센서는 최소 애플워치 10 시리즈 이전까지는 탑재되기 어렵습니다. 민감도가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또 혈당관리 센서와 연계된 건강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애플워치 10 시리즈에 탑재되길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wner of this Apple Watch has taken a hard fall and is not responding to their watch. The emergency location is latitude 47.7, longitude minus 117.5 with an estimated search radius of 41 meters. This message will repeat in 5 seconds. 애플워치는 낙상감지 기능으로 독고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수많은 시니어 유저들을 구했는데요. 이 기능이 확대되어 자동차 사고를 감지해서 긴급 서비스에 자동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자동차 사고 감지 기능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만 애플이 이를 애플워치 8 이상으로 제한을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애플워치와 연동되는 혈압 측정 방식 두 가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애플워치 자체를 이용하는 방식과 다른 한 가지는 무선 혈압 계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애플워치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은 혈압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증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알람 형태로 제공되는 방식인데 센서의 민감도가 매우 낮아서 역시 2025년까지는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무선 혈압계를 연동하는 방식은 이미 시장성에서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제품화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애플은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근육량과 수분 그리고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체성분 관련 센싱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성분 분석 센서의 민감도가 매우 낮기 때문인데 이를 밴드에 제품화시킨 오로라사에서 스트랩 2세대까지 제품을 출시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기능이 탑재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계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워치 A 시리즈는 아이패드 에어 색상과 유사한 라이트 그린 컬러와 블루, 미드나잇, 스타라이트 그린, 레드의 전통 색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다만 정확한 색상 정보는 8월 말께 추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프리미엄 제품만 추가해서 섭섭할 수 있다면 애플워치 SE2는 올해 최고의 가격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될 것입니다. 애플워치 SE 2세대의 경우 이전 세대와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이전 세대에 빠진 심전도 모니터링 기능과 AOD 기능이 탑재될 예정으로 $300 가격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 비의 스마트워치가 될 전망입니다. 애플워치 A 프로의 등장은 아마도 애플워치 에디션의 단종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가 $850에 시작하는 애플워치 에디션은 고가의 케이스 소재와 전용 워치 페이스로 어필하였지만 놀라운 판매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 시리즈는 역대급 협업이라고 불릴 만큼 높은 판매를 이루어왔고 또 보장된 프로급 제품이기에 이에 대한 새로운 밴드와 전용 워치 페이스 그리고 전용 케이스를 강력하게 마케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 유통의 한계로 부족한 물량 때문에 희소성이 더 높아져 애플워치 8 에르메스 에디션 시리즈는 그 어느 때보다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애플워치를 구매할 때 항상 선택하는 애플워치 8 나이키 시리즈 역시 출시될 예정입니다. 나이키 전용 워치와 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되는 색상과 밴드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워치 8의 가격은 변함없이 알루미늄 베젤 GPS 버전의 시작가 $399에서 시작될 전망이며 애플워치 SE2는 $299 그리고 애플워치 8 프로의 가격은 $990에서 $999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 상황에 따라서 한화 가격은 제품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9월 출시 중에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일정은 9월 13일 화요일 스페셜 이벤트에서 소개되고 17일 바로 프리오더를 진행을 하고 23일 수령하게 되는 일정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출시의 경우 약 2주 후인 26일경부터 오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의 경우 애플워치 제품 출시가 밀리면서 한국에서 1차로 동시 출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1.5차 정도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워치 A 시리즈를 존버하고 계신 이유가 혈당이나 혈압 센서가 장착된 애플워치를 기대하셨다면 아쉽지만 몇 년은 더 존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리즈가 포함되는 애플워치 SE 2세대는 가성비 모델로서 또 새롭게 출시되는 애플워치 8 프로는 많은 부분의 베일이 쌓였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출시까지 존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애플워치 6, 7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관망하시거나 다음 시리즈 존버를 추천해드리고 애플워치 5 이하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출시 후 할인된 워치 7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는 루트9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